명성교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아 국내외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전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과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이 태국 치앙마이에 개관했습니다. 무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선교사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남수단에 학교와 교회를 짓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도움이 필요한 남수단 선교 현장에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애꿎은 가맹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너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매출까지 뚝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건데요. 리더의 위치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릇된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는데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위치에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아 명성교회가 아프리카 선교지와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가정, 가뭄 피해 농가 등을 후원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값없는 은혜로 앞으로 대사회적, 대교회적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장장 2시간에 걸쳐 이어진 찬양과 감사의 시간을 통해 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은 지난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온전히 경배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37년 주님의 은혜를 감사올리며 우리의 모든 사랑과 감사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배의 주제는 주의 옷자락. 김사마 놀로 목사는 슬픔과 환란이 가득한 세상, 오직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자락만을 간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받은 값없는 은혜를 어렵고 소외된 자들과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잠비아의 리빙스턴 기념교회와 어려운 목회자 가정 등에게 교회 증축비와 후원금 등이 지급됐습니다. 명성교회는 이와 함께 대사회 분야와 대교계 분야로 나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선정해 실사를 거쳐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사회 분야로는 팽목항과 가뭄 피해 농가, 노숙자 지원센터와 무형고자 등을 위한 장례비 지원, 미혼모, 가출청소년 쉼터,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대교회 분야로는 농어촌과 미자립교회 100여 곳, 은퇴 목회자 100여 명, 총회 목회자 유가족 단체의 자립 지원과 화재 피해 교회 복구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오직 주의 옷자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만을 걸어왔다며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거룩한 샘 성천교회가 새 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지역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거룩한 샘 성천교회 강석원 목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건축하게 된 성전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계절이 돌아올 때까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상암동에 건립한 새 성전은 2009년 4월 성전 부지를 매입한 뒤 지난해 건축 시행을 시작으로 13개월 후인 지난 5월 준공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익산 동산교회 전계현 목사를 차기 총회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 목사의 총회장 후보 등록을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총회장 후보로 전체 회의에 상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연탄은행이 키르기스스탄 연탄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허기복 대표 목사는 키르기스스탄에 2010년 이후 종교법을 개정함에 따라 신규 교회 등록을 금지하고 있어 몇 개의 교회가 이미 등록된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2년 6개월째 억류돼 있는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의 무사 송환을 위한 기도회가
캐나다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교회 측은 임 목사의 최근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며 제2의 윈비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트리도 총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드럼과 대형 스크린, 청바지 등을 교회의 오적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송기론 목사가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송 목사는 자신의 편견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드라마와 찬양 사역자들, 여러 교회 음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것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브라질은 상파울로 등 도시에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그러한 노력과 함께 리우 빈민가를 섬기는 선교사들의 헌신도 그곳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issionary Edmeia Williams walks the streets of Santa Marta Favela in Rio de Janeiro, receiving hugs and affection. But at first, it was not so. She arrived 26 years ago when this was Rio's most violent place, a neighborhood known as a center of witchcraft. The police did not dare to enter here. In places like these, in front of the White Cross, human sacrifices were made. The main problem is here is that the majority of the mothers are single mothers because most of them, the husband is in prison. When they have the kid, they bring the kid to a crèche in the street. But the year for the kid to be 5 years old cannot go to the crèche anymore. And then this kid will be free in the favela, in the hands of everybody. And they begin looking to the bandits as the heroes. That's how she founded the House of Mary and Martha, a project for child evangelism that offers physical, material, and spiritual support. Under the arms of the Christ the Redeemer statue here in Rio de Janeiro, the children in the Santa Marta favela struggled to survive. But at the feet of Jesus Christ, missionary Edmeia Williams and her team work hard to bring hope for these children. My need, first of everything, is prayer, because I work under threat and in danger all the time, because I never know who is going to. I know that everything is possible in my life because there are people praying for me. Javier Bolaño, CBN News, in Rio de Janeiro, Brazil.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방문 선교팀을 위한 무료 선교관이 문을 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태국 치앙마이 김진명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김진명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나 단기 선교팀을 위해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선교사님?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선교관은 태국 치앙마이에 있으며 방콕에서 1시간 정도, 인천에서 5시간 반 정도면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치앙마이는 최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태국 북부 지방의 선교지를 탐방하고 관광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네네. 저희 선교관은 인근 국가의 선교사님들이 비자 연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시게 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오셔도 마땅히 거할 곳이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필요 때문에 선교관이 건립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각처의 선교사님들이 자기 선교지를 떠나게 되면 거주할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아시고 상가소망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관을 준비하는 데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상가소망교회는 이미 국내에 선교관을 준비해서 선교사님들이 무료로 한국 오실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는 치앙마이 최초로 해외 선교관을 마련해서 이번 8월부터 무료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선교관이 준비되는 대로 해외 선교관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갈소망께 참 귀한 일을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무료로 선교사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교관을
운영하신다니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치앙마이 선교관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인근 국가의 선교사님들이나 국내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오려는 계획 가진 교회나 개인들은 상갈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 치앙마이 선교관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교회에서 일정을 검토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선교관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릴 것은 이 선교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들이 세워지고 이용하는 분들 가운데 더 많은 선교의 헌신자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태국 단기 선교팀이나 인근 국가의 선교사님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의 선교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선교 현장을 가다. 오늘은 남수단 선교 현장을 다녀오신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박현덕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라기보다는 네. 서울 광염교회 네. 또는 감자탕교회로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네. 이 교회는 이름 못지않게 긴급구호나 사회봉사로 유명한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남수단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남수단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더 이렇게 구제와 봉사를 잘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은혜로 저희 교회가 조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구제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저희 교회도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교회 한 부분으로서 구제 일을 할 때는 특별히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이름으로 네. 구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남수단에 갔다 온 것은 한 성도가 수단의 그런 어떤 소식을 듣고 그들의 아픔과 배고픔과 힘든 상황을 알고 네. 수단에 학교를 꼭 하나 세워달라는 헌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수단에 있는 선교사님을 알아보고 또 남수단에 계신 이문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 학교 소식을 듣고 학교를 건축하게 돼서 이번 6월 15일에 가서 기공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남수단 하면 최근 신생 독립국가이지만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지금도 내전이 계속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지 가보시니 어떻습니까? 네, 내전 소식은 안 그래도 많이 들었습니다. 2011년에 독립을 해서 2013년에도 내전이 있었고 바로 지난해에도 내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5%를 이루는 딩카족하고 네. 또 10%를 이루는 누에르족이 각각 대통령, 부통령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이 힘겨루기 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듯합니다. 네. 그렇지만 막상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내전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한 그 일이 그곳에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그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문제가 됐을 텐데 그들의 새로운 희망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로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들리는 소식을 보면은 그 나라 전체가 인구가 80% 정도가 18세 미만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이들만 이제 많은 상황인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는 일이었고 그렇지. 그 학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듯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 소망을 담아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현장을 좀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좀 담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남수단 주바시 구델레 마을. 아침부터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과 남수단의 교육부 장관까지 많은 손님들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 아이들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의 도움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학교 건축을 위해 첫 삽을 뜨기 때문입니다. 기공식 축하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팽 허시 교육부 장관. 많은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봅니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들. 그 꿈의 출발점이 되어줄 SLO 초등학교. 총 대신 연필을 갖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이 마을 아이들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네, 어느 지역에는 학교가 세워지면 그 지역 전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요. 아, 이번 그 수단 열악한 지역에 학교가 세워지니까 그 마을 주민들 굉장히 좋아했겠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육부 장관도 만났는데요. 네. 아, 교육부 장관도 이번 일을 아주 좋아하고 현장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사실 남수단의 학교가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공부하고 흙담으로 지어서 공부하던 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유니세프의 도움을 얻어서 남수단 학교 건물의 조감도 기초 초안을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초안대로 만들어지는 첫 번째 건물이 저희 학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또 마을 사람들도 그 마을 학생들이 이제 배우고 자라나는 귀한 터전이 새로 지어진다고 해서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교 설립을 계기로 그 마을 전체가 축제 아닌 축제가 벌어졌겠네요.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같이 춤을 춰서 저희들도 흥겨워서 우리 목사님도 거기 가서 같이 춤추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 선교지를 방문하면 가장 안쓰러운 것이 선물을 받게 수많은 어린이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선물을 다 주지 못할 때가 참 안타깝거든요. 이번에 밀가루를 주셨다는데 오병이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네. 사실 저희가 가져간 것은 참 부족한 것이었지만 저희는 사실 한 가정에게라도 필요한 만큼 양을 다 이렇게 좀 나눠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 나눠주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지 교장 선생님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누구를 더 나눠주고 누구를 덜 나눠주고 할 수가 없다고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고 더 어려운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네. 조금씩이라도 다 나눠주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미리 교장 선생님이 마을 사람들, 학생들 중심으로 티켓을 다 나눠주고서 네. 그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티켓을 확인하고 밀가루를 또 나누어 줬습니다. 네. 제가 그 밀가루 나누는 장면도 좀 담았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네. 흙먼지를 날리면서도 마냥 신난 아이들. 오늘은 구델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날. 오늘 나눌 생명의 양식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나누기 위한 작전을 짜기에 한창입니다.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선이 엉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트럭에서 나온 밀가루는 배분을 위해 세 군데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밀가루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마저 감사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마을 사람 모두에게 나누어 주길 바란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에 따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에게 두 봉지씩 밀가루가 나누어집니다. 밀가루 두 봉지에 오늘만큼은 최고의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작지만 그들의 큰 희망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요. 네. 아, 선교지 하면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 공간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가본 그곳 상황은
학교 초등학교가 일단은 고아들을 중심으로 먼저 세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아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주변 아이들도 와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너무나 부족해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조그만 곳에 의자도 없이 흙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네. 하기도 하고요. 또 의자가 있어도 또 워낙에 좁은 곳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이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큰 강당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조그만 곳에 이렇게 모여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번에 지어지는 건물은 교실도 흙바닥을 또 시멘트 바닥으로 또 흙벽도 또 이렇게 브로크로 해서 잘 이렇게 짓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좀 큰 건물도 짓고 150명의 고아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넓힐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마을 주민들도 그런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또 표현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간 날이 또 때마침 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같이 또 찬양하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제가 예배 모습도 좀 찍어왔는데 함께 보시겠습니까? 네. 네. 교회가 세워질 록시티 마을. 이곳 머시 초등학교에 예배당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전쟁 고아로 남겨져 마을에 기대어 살아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주의 사랑과 돌봄 속에 자라고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공 예배가 열리고 아이들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은 슬픔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 찬양과 기도가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나라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질 교회를 통해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학교와 또 교회 설립을 위한 기공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언제쯤 건물이 완공되는 겁니까? 네, 이 건물은 보통 한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곳이 아프리카이고 또 가장 가난한 나라 남수단이기 때문에 기간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교육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교육부 차관이 저에게 본인이 직접 가서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유니세프에서 만든 학교의 기초 그 안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감독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보고 있어서 아주 잘 지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봄쯤에는 아마 학교가 완공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학교가 완공되는 날 또 우리 교회에서 간 분들과 또 지역 마을 주민들과 다시 한번 또 완공된 것을 축하하면서 그 완공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도 한번 소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수단의 어려운 현재 상황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믿음의 열매가 맺힐 날을 기대해봅니다. 박현동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계속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예고된 폭우에도 산에 오르는 등산객이 있어 당국은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